지금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독 사격하는 날에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지금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걸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 풀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되게 다르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평소에 있는 내가 어려운데 남도 어렵겠지? 이러면서 편하게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거와 또 조금 힘을 빼야 되는 거와 어떨 땐 약간 뒤로 밀어놔도 되는 거 이런 걸 구별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지만 아니 본인도 사람인 걸 무슨 AI인가 물리적 한계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렇게 봐요. 선생님 그게 그러면 미나 양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조금 알게 모르게 힘들게 받았던 어떤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크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어떤 마치 뭔가를 이렇게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아닌가요? 빙고. 정말? 그런 면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아주 부당함 그리고 어린아이를 향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화살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지나치게 의젓함이 있어서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아픔이나 상처받은 걸 충분히 표현하고 어떤 데 울기도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안 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꿋꿋이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를 봐, 두고 봐. 내가 후뚝 서리라. 내가 대한민국의 21세기의 박민아 박민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리라. 내가 무대에 마치 연극배우가 스팟라이트를 받듯이 나의 인생에 스팟라이트가 나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상처를 회복하는 나름의 극복하고자 하는 면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나는 어릴 때 받았던 부당함에 의한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함에 누군들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맞아.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절대로 못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